야! 아, 왜 이래 진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진짜 그만 보자고? 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네 잘못 아니야. 그냥 너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 그래야 같이 살아준대. 어떤 새끼가? 우진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한테 우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날, 이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친구와 친구의 남자를 사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고민은. 왜 또.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꺾고 시작한 동거는 8년 차에 접어들어 있었고. 뭐예요? 일상은 즐겁고 평온했어요. 네가 간을 빼놓고 다니지. 새벽 2시에 배를 눌러?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동거 생활에 통 불성실한 동거인. 여자친구랑. 안녕하세요. 늦게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아까 택시 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술 기운이 올랐나 봐요. 어머! 그랬겠죠. 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물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온함을 깨는 동거인의 남자들이었죠. 물도 맛있네요. 네? 아니, 대리님이 친구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고. 금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물도 맛있네요. 새벽 2시에 초면을. 이 녹살은 뭐지 싶으면서도 심장을 톡톡 두드려온 칭찬과 미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미소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신호. 야, 갔어. 일어나. 아, 진짜 어쩜 끝까지 집을 들여보내냐. 야, 너 진짜 하다하다. 여보, 나 라면 하나만 끓이지 않네. 지금 새벽 2시야? 계란이랑. 아, 청양고추도 있나? 네가 정신줄을 놓긴 낫구나. 다만 당시엔 알 수 없었죠. 우린 사소하게 즐거웠고 누구보다 특별한 사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 맛있겠다. 라면은 새벽이지. 그럼. 이 맛이야. 근데 대리님이라고 하던데. 우리 회사 신입. 아, 동갑이야 나랑. 아니, 언제는 사내 연애는 박보검이라도 안 한다며. 평양을 앞에 두고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나? 아니, 그게 물고기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또 건져줘야 되나 해서. 어때? 괜찮지? 글쎄? 근데 재준 씨는? 정리했어? 야, 그런 의미에서 자! 재준씨 오면은 나 급히 집 내려갔다고 좀 해주라. 월요일 날 온다고. 응? 거짓말 할 때마다 만 원씩 주나 보다. 야, 내가 만 원에 양심을 팔 사람으로 보여? 아, 진짜. 2만 원에 팔겠지. 콜! 장난스럽지만 이건 우리의 동거와 돈 찢어진다. 그녀의 화려한 연애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집에 내려간다 그랬는데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이나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전 기꺼이 그녀의 조력자가 되었거든요.
고생했어. 야, 너 이거 너 쓸래? 어, 김재준. 지금만 해봤지. 선물에 인색해가지고 받은 것도 별로 없다. 아이, 내가 이런 거 할 일이 뭐가 있어. 일이 있어서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갇혀 입으면 없던 일도 생기는 거야. 옷술도 좀 벗어나고. 이지훈 씨랑 시작하려고? 오, 이름을 기억해? 아니, 새벽 2시에 인사가 워낙 강렬했어야지. 괜찮지?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 혹시 너 마음에 들어? 약간 괜찮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마음에 든다고 하면 내가 연결해줄게. 내가 또 서우진한테는 다 줄 수 있지. 아니, 어때? 말은 그렇게 해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또 서우진한테는 다 줄 수 있지. 뻥치고 있네. 그 말의 진심은 이거 어때? 오, 뭐야? 이거? 커피? 응. 이거? 그리고 응. 이나의 말대로 사랑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재밌던 중에 그 반지가 마음 한구석에 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100일 선물. 회사에서 끼지도 못할 거. 에이, 꼭 껴야 맛인가? 너랑 나랑 이렇게 뭔가를 나눈다는 게 중요하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데, 커플링. 고마워. 잘 간직할게. 안 껴. 더 섭섭하지, 저러면. 나라면 저렇게 홀대하지 않을 텐데. 아이고야. 주인을 잘못 만나 빛을 못 볼 저 반지나 내 마음이나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달까요? 반지 골라줘서 고마워. 근데 평소에도 가방을 이렇게 무겁게 하고 다녀? 곧 학술대회가 있어서 볼 게 많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저 아주 사소한 감정들이 쌓였던 것뿐인데. 우진아, 너 진짜야? 어? 뭐? 아니, 이나가 그러는데 너가 나 완전 좋아한다던데? 진짜 그래? 어? 얘가 내 남자친구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말도 놓고 데이트도 같이 하는 거 네가 처음이다? 그 소린 우린 이미 허락받은 사이라는 거지. 나는 엄마 말보다 얘 말을 더 잘 듣거든. 그치? 내가 지훈 씨를 좀 좋아하긴 하지. 영광입니다. 한잔할까? 짠. 짠. 그냥 셋이 만나면 안 돼. 어떡하냐. 어떡해. 말이란 게 참 이상해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소했던 감정은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무서울 만큼요. 여기가 내 친구 소영이가 추천해준 산책로인데 어때? 괜찮지? 힐링이 되네. 그치? 너무 좋다. 좋지? 얼마쯤 지나 문득 깨달았을 땐 이미 이 남자를 나눠 갖고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요. 언제까지 걸어 도대체? 아까 좋다 그러지 않았어? 왜 그래? 몰라. 이게 너 그 소영인가 네 여사친이 추천한 데이트 코스라는 거지? 걔 그냥 나 엿매기는 거 같은데? 그치, 우진아? 그런 말이 어딨어. 좋기만 한데. 팬들죠. 많이 아파? 그럼 이거 좀 벗어봐. 내 거 신어라. 이거 커서 어떻게 신어? 그래도 너 거보다는 더 편할 거야. 이 데이트에, 이 그림에 내가 더 잘 어울려.
알았어, 한 입 더 줄게. 이 남자의 옆자리에도. 아, 상상하고 있지. 마음이 너무 커졌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치, 유진아. 내 말 듣고 있냐고. 어? 어. 어, 요즘 나한테 영 식었어. 어? 서운해. 아니야. 근데 너 아무렇지도 않아? 지윤 씨 여사친들? 아이, 뭔 상관이야.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다면 핑계겠죠? 어차피 내 건데. 그래. 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상상 무슨 상관이야. 남자를 좀 그렇게 또 허락허락. 어차피 네 건데. 역시 여보 솜씨 최고야. 진짜 맛있다. 그치? 이거 진짜 큰 선물이다. 서우진이 남자한테 밥 해주는 거 네가 처음이야. 전 금손을 맨날 나한테만 쓰고. 그렇게 쓸 거면 나눠줘. 집밥이 남자한테 얼마나 어필이 되는데. 야, 너 입 그렇게 쓸 거면 나눠주라. 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이거 밥도 없어? 있어. 아, 안 돼. 배 나와. 맨날 지는 라면 타령이면서. 여보의 여보는 난데 왜 자꾸 지은이 편을 들까? 응? 자기야. 아. 아. 맛있어? 한번 시작한 상상은 점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가지를 늘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생각.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나였다면, 이 남자가 내 옆에 있었다면. 아이고야. 헛게 보이는 거죠, 지금? 상상 연애. 심지어 친구 남친이랑. 그런 밤이면 못난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친구에 대한 죄책감, 아니 솔직히는 원망과 분노가 섞인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죠. 그렇게 상상 연애가 깊어지던 중. 저 가야지. 아, 나 아직 더 마실 수 있는데. 아, 딴 남자. 집에 가야지. 어? 우진아! 제가 얘기했죠? 제 동거인이자 엄마이자 여보인 서우진이에요. 그 요리 잘하신단 분? 응.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완전 좋아. 나에겐 허락되지 않고 그녀에겐 너무 쉬워 하찮은 것. 조심히 가세요. 그 불공평이 문득 못 견디게 화났어요. 나 라면. 저 사람 나 소개시켜줘. 진심? 어, 말을 참 예쁘게 하네. 마음에 들어, 연결해줘. 아이, 잘 안 돼. 너 속썩여. 그럼 지훈인 괜찮았고? 아이, 지훈인 고든애고. 쟨 딱 봐도. 어, 안 돼, 안 돼. 너 속썩여. 그럼 지훈이를 주던가. 너 나한텐 다 줄 수 있다며. 왜 그래? 오늘따라? 지훈이는 정리하고 만나려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쿨하게 이만아. 지훈이한테 말 좀 해주라. 주말에 나 집 간다고. 야, 김이나. 너 진짜 못됐다. 뭐? 지훈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훈이한테 어떻게 그래? 야, 걔 맹탕이야. 아, 그냥 화끈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너무 오래 봤지? 이제 따로 살자. 왜 이래, 오늘? 네 지긋지긋한 남자들 뒤치다꺼리 좀 그만시켜. 넌 다 쉽지? 내 연애인데 네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따로 살자고. 아, 집밥으로 어필이 안 되나? 집밥자란 향단이가 없어지면? 야, 서우진! 야! 눈을 감아도 나였다면
너보다 내가 더. 이 바보 같은 상상의 뿌리들이 이나에 대한 미움으로 엉켜 있었고 욕심이 커졌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혼자 사냐? 지훈이 얘긴 내 생각이 짧았어. 너도 걔랑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잘 정리할게. 너 걱정 안 시킬게. 어? 눈물이 멈추지 않는 와중에도 마지막 한 줄에 눈이 명료해졌다면 전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이나는 미련 없이 사랑을 끝냈고 저는 상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나 짠 좀 해주라. 애인이랑 친구를 한 큐에 다 잃었네. 나 불쌍하지. 상상을 끝내는 방법. 마음을 완전히 접거나 제대로 펼쳐놓거나 둘 중 하나였죠. 친구만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친구가 아니라 애인하겠다고 하면 오! 네가 잃는 건 친구 하나라는 얘기야. 우진아, 너 오랫동안 좋아했어. 친구의 남자가 아니라 내 남자로. 상상 속에서 수없이 이나를 빼앗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랑을 택했잖아요. 친구의 전남친이 된 이 남자, 이제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요? 걷기 되게 좋은 날씨다. 그치? 그러네. 어깨 굳겠다. 들어줄게. 아유, 괜찮아. 맨날 드는데 뭐. 야, 네 남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너 사귀기를 한 거야? 어머. 고마워. 그렇게 이나를 뺀 둘만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좋아 보이는데? 잘 어울리네요. 아까 그 저기 뭐야, 가운데 이나가 없으니까. 저 이나랑 한 회사에서 불편하진 않아? 글쎄, 지금은 대리님이니까 깍듯이 모시고 있지. 예나 지금이나 깍듯이? 응?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없애왔던 이나의 존재가 내 연애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지, 없어질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맞아, 늘 따라다니지. 뭐 본인이 선택한 거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되죠. 그치. 이나야!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그러던 중 이나가 말없이 외박을 하는 날이 있었고. 야, 이럴 때 의심되겠다. 그리고 계속 의심해. 내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거라고. 가만히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 밤 상상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깨닫게 됐죠. 야, 한숨도 못 잔 거야 지금. 우진아, 여기 어떻게 왔어? 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나 자는 동안 배터리가 나갔었나 봐. 나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나는? 이나? 이나 왜, 무슨 일 있어? 이나도 너랑 똑같이 전화가 안 됐어. 지훈아, 나 너랑 이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싫어. 회사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어떻게 당장 그래. 그러니까 왜 전화기는 꺼놓냐고. 넌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네가 걱정할 일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도 미안해.
핸드폰은 안 꺼지도록 내가 항상 신경 쓸게.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마. 못 빼겠어. 응? 너랑 나 사이에서 이나를 못 빼겠다고. 지금 그거 내 얘기하는 거야? 뭐야 니네 둘? 어머 언제부터야? 아 몰랐구나. 예. 이나야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닌데? 이나가 여기 나 말고 또 있어? 니네 둘 나한테 칼 꽂은 거네? 그런 게 아니고. 넌 조용히 해. 넌 나랑 얘기 좀 해. 아니 끝났잖아. 이나야 넌 집에서 딱 기다려. 내가 말하자고 할 때까지 닥치고 기다려. 이지훈 넌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 있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응? 이나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어쩌면 웃으며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었는데.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나 어제 이지훈이랑 잤어. 김이나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 할 때 숨김없이. 적어도 너랑 나 사이라면.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정리하고 오라고 한 거야? 이지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랑 지훈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일이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런 말을 했어야지. 너 내가 싫다 그러면 어쩔 건데? 내가 싫으면? 왜? 왜 싫은데? 너 네가 먼저 났잖아. 너 많잖아. 너 쉽잖아. 아쉬운 것도 없잖아. 나는 못 가져서 전전긍긍하는데 너는 버렸잖아. 아니야? 야 서우지!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였으니 손대지 말아라. 처음부터 줄 생각도 없었어. 네가 나한테 줬던 것 중에서 내가 원했던 거, 내가 탐냈던 거 단 하나도 없었어. 그 사람 하나 탐냈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너한테 다 얘기했는데 너는 아니었고. 나 위하는 척 정리하고 오라고 하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내 거 가져갔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나 이지훈 다시 찾아올 거야. 어떨 것 같아?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지. 간절하게 드는 생각.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남친과 잤다는 친구의 말은 사실일까요? 지금은 제 남친인 친구의 전남친. 아직 이나를 못 잊었을까요? 우정을 깨서라도 남친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 저의 연애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